내 영상 보러 왔구나. 이번에 모실 가수는요. 엑소. 맞습니다. 엑소. 엑소 노래는 알죠. 엑소 노래가 나오면은 사실 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빵을 그냥 준다고 볼 수 있죠 뭐. 직소 후배인데. 사실 저번 주 테티서도 제가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맞네. SM 노래는 자기들만의 패러다임이 있어서 맞추기 쉽거든요. 그렇지. 자기들만의 패러다임. 여기 그 SM 공식 입장이에요, 여기는. 네네. 자, 그렇다면 제목은 엑소의 로또입니다. 로또? 제목이? 로또 알아? 로또 있어요. 로또. 자, 엑소가 부릅니다. 로또. 으쨔. 바로 간다고? 예! 와우! 와랍! 와랍! 하이!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아, 이거 알아. 자, 동혁 씨! 리듬 타요, 동혁 씨! 동혁 씨, 리듬 타요! 하이! 짧아.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혈이 바스팟 오픈합니다. 오! 치르. 치르 있었거든요. 치르 있었다. 너의 치르 같은 어둠 속에 마음을 던지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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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비슷하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자리를 옮긴 우리 한해. 넌 괴물같이 해우마치 화염 속에 마음을 던지겠나. 행운 들어가잖아. 봐봐. 봐봐, 마음을 던지겠어. 나도 마음을 던지겠잖아요. 마음을 던진다고? 그래? 던진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 신동엽 씨 왠지 또 짧을 것 같아. 자, 바스판. 야. 역시 선배는 필체가 필체가 중독성이 있어. 이 필체가 너의 신랑 같은 나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나. 사태지. 근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너의 신랑 같은 나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나? 아호! 아호! 너의 신랑 같은 나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나? 저는 분명히 들리는 대로 썼습니다, 진짜로. 좋아요. 나는 헹궜다가 헹가이를 헹나. 헹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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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가이를 헹나더니 헹나. 나 분명히 그래서 헹나 헹나. 야, 이 가수들은 뭘 이렇게 헹궜는데 너무 잘 헹궈서 헹가리 해준 거잖아요. 헹나 헹나. 야, 이 정도로 들렸다고요? 자, 그렇다면 뭐 사실 이 판에 에이스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같은 소속사고 후배고 직속. 그렇죠. 후배고. SM의 공식 입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야 이번 판에. 네. 진짜. 가볼게요. 뭐야? 뭐? 너의 신랑 되는 그날 황금 비율 같은 네가 서 있나? 오, 말은 나름 되는데. 잠깐만. 얘기 해줘야 돼요. 너 이거 아니야. 너는이에요. 너는 아니야. 너는. 너 아니야. 너란? 너란? 보란? 아니, 아니다. 우기지 않겠어요. 아니, 왜, 우겨, 아니, 우겨. 아니, 우겨. 아니, 우겨. 아니, 여기 서로 다 우겨야 야, 돼. 이게 이 모든 게 SM의 공식 입장이라고. 너 우겨. 너란 행운 마치 신랄 같은 흥하하하하 마음을 던지게 했나. 그거 마음을 던지게 했나는 맞는 것 같아. 그 전에 뭐가 있는데 그거 못 들었어요. 너란 행운 같이 마음을 던지게 했나. 마음을 던지게 했나. 정리된 것 같습니다. 판의 바스판 자신 있네요. 봐봐. 너는 행운같이 신랄같은? 뭔 말이야 이거? 잠시만요. 같이 같은이 두 번 나온다는 게 저는 영 이상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키 정답이 맞는 것 같아. 너란 행운 마치 신랄같은. 너란 행운. 너란 행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지. 너란 행운. 행운 맞아. 마치 신랄같은. 화염 속에 마음을 던지게 했나. 오, 맞아. 근데 말이 안 되죠, 미리. 신락 같은 희망 속에 마음을 던지게 했나. 근데 화염이 말이 좀 안 돼, 문맥상. 희망 속에, 화염 속에, 희망 속에, 희망 속에. 근데 희망이건 화염이건 둘 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화염을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잠깐만요. SM에서 화염 말고 어떤 걸 많이 씁니까? 저희는
초자연적인 말을 좀 많이 써요. 초자연? 화력! 동엽 씨, 제목이 로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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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속에! 확률 속에! 아 그렇네. 확률. 자 키 키 출발. 출발. 뛰었어 뛰었어 저. 신랄 같은 확률 속에. 야 역시 SM이다. 너는 행운 마치 신랄 같은 확률 속에 마음을 던지겠나? 아 아닌가? 아, 출발. 아! 아! 한 글자. 뛰어쓰기냐? 한 글자로 할까요? 한 글자냐? 너는 행운 마치 신랄 같은 확률 속에 마음을 던지겠나? 한 글자로 할까요? 한 글자냐? 확률 화염 이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확률 화염. 확을 보지 말고 염이냐 률이냐. 아 그러면 되겠구나. 어 12번. 몇 번이요? 12번. 12번. 오픈. 예! 예! 맞았어. 맞네, 맞았어. 야 확률 맞았어. 확실하네. 널 아니야. 너란이잖아. 너란이래. 아, 송년아 말했잖아. 아니, 너란. 날 녀석아. 오빠. 아니. 오빠. 너란. 너란이래. 아니. 아이고. 아니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너란 아이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깝다. 아 너란 맞았네. 아, 왜 그랬어요? 너란이었어. 아이고 란에서 는으로 바꿀 때 얼마나 좋았어. 그러니까. 야 확률 때문에 사실 여기서 약간. 뜨끔했거든. 어. 아니 지금 뭐 3차식이 맞춘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래. 너란 행운 마치 신락 같은 확률 속에 마음을 던지게 했나? 했나? 네. 너란이 확실합니다. 너란. 자 그러면 뭐 대표 한 명이 남으시는데.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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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진짜 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 근데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두 개 남은 거예요. 어 누구 입으셔? 아 자존심 상해. 그럼 먹지 말까? 진짜 자꾸만 우리 너무 괴롭히면 일부러 틀려서 안 먹을 거야 막. 방송 재미없게. 아 진짜 아깝다. 저 혹시 아니 설마. 왜요? 너랑은 아니겠지 너랑. 너랑은 너랑 너란. 어 너랑? 어? 그러면 너랑 의가 붙었겠죠. 자 그렇다면 놀토 나이스 외치면서. 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한겨울 씨가 놀토 나이스! 컴온! 아니 불러야죠. 너 노래 불러야지. 뭐하는 거야? 아 3주째 이게 뭐하는 거야? 자 다시. 자 놀토 나이스부터 시작. 놀토 나이스! 너랑 행운 마치 신랄 같은 확률 속에 마음을 던지겠나? 오, 오 맞다. 자 완벽합니다. 결과는요? 정답이지 몇 번이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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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마다 진짜로?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실패가 됐습니다. 아 실패가 됐고요. 설마 너랑 같이? 자 정답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확실하게 근데 이 가사 맞아요, 이거? 정확히 근데 가사 맞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로 봐야 돼, 우리가. 역시 문맥의 신. 아니, 이걸 누가 아냐고. 이걸 누가 알아. 진짜 우리 회사 쓰럽다, 가사. 이걸 누가 아냐고. 아니, 첫반부터 이렇게 장난질을 너무 한데? 아니 가사예요. 장난질이 아니라. 미안. 아니야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예. 미안.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다. 진짜 이런 얘기 뭔데 약간 좀 느낌 뻥치기 당한 기분이에요. 방에 왔어요? 다음은 이런 기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와 이거는 참. 다시 찾아온 선택 라운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화면 주세요. 엑소! 엑소! 아, 엑소냐, 또 다른 것이냐?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 옛날에 로또 때 못 맞췄어요. 그래.
엑소. 아, 맞습니다. 아, 엑소. 엑소 노래는 알죠. 아, 실패! 아, 어. 어. 확률 속에! 너랑 행운 마치 신랄 같은 확률 속에 마음을 던지겠나? 겠나? 겠나? 정답이지, 이거는. 무조건이지. 어. 실패! 어. 실패! 마음을 던지겠나? 와! 저거를 퍽치기 당한 기분이에요. 당해봤어요? 해 나를 띄어쓰기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띄어쓰기를 안 봐가지고 띄어쓰기를 우리 배신하지 않아. 그러면은 예전에 엑소 노래로 우리가 고생을 했으니까 다른 거 한번 선택하는 거 기다려 한번 해보시죠. 다른 걸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과연 어떤 노래인지 화면 주세요. 엑소의 랩. 랩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아, 랩보단 노래가 낫지 않나? 노래가 낫죠. 우리가 늘 여태까지 노래가 큰 낫죠. 노래일 것 같아요. 노래가 나을 것 같아요. 노래가 아니야, 같은 노래일 것 같아요. 같은 노래일 것 같은데 노래가 쉽지 않을까라는 접을 분명히 악용했을 거란 말이야. 악용. 그렇지. 악용. 아 근데 노래가 어렵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서. 맞아. 아, 저는 그나마 랩이 나온 것 같은데. 한혜는 지금 대리를 불러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너무 추워. 네.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취하셔가지고 이 차는 못 가실 것 같아요. 이 차 뭐야? 연기력이 날이 갈수록. 아니, 근데 연기가 되게 자연스러워.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랩이냐 노래라고 했을 때는 랩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분들이고 뭐 최고의 보컬 분들이 나오셨는데 굳이 랩으로 갈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아,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한해 빼놓고는 다 보컬 라인 아닙니까? 다 보컬이에요. 아, 우리 보컬 라인이에요? 보컬 라인이죠. 보컬 라인이죠. 보컬이에요. 딱 가셔도 보컬을 했어요. 보컬이에요. 그날 참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예. 보컬 라인. 보컬 라인이야, 우리가. 신 차장님이 딱 결정을 내려주시죠. 이참에 그냥 엑소 노래를 한번 가요. 노래. 좋습니다. 엑소의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2014년에 발표한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중독입니다. 어? 중독? 중독 알아? 중독 알아. 아. 중독! 처음에 뚱뚱 그래. 바로! 맞아. 노래는 너무 힘들어. 됐다! 맞아. 아니, 노래 시작이 이거라고. 박수가 아니라. 이렇게 노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우리가 박수 친 게 아니고. 잠깐만. 이 노래 진짜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대요. 네. 오케이. 자신 있어요. 자, 형이 방송 혹시 봤지? 보셨어요? 봤어요. 되게 자신 있다고 처음에 하시면 약간 그럼, 아 그래요?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한해스럽다 이렇게 한해스럽다. 칭찬 아니잖아요. 한해님. 되게 칭찬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나올지. 문어는 옥토퍼스, 중독은 오버드오스. 으쨔. 그렇죠. 또 중독. 그래 이거. 그렇지! 볼륨 좀 높여주세요. 모든 걸 걸고 널 들킨 now 이제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So bad no one can stop her. 너만 커도 닥쳐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명중 높아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되는 꺾어주세요.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Overdose. 왜 외국 사람처럼 말하는 거지? 혼내요. 가서 혼내요.
어? 아유, 엑소는 못 혼내, 내가. 왜 그래? 당당해져야지. 이 문 과장은 어떻게 썼는지. 왜 문이 아니? 문이 아니. 문이 아니. 나는 나의 문이 아니, 엄마. 너라는 남자구의 점다. 맞지? 서태지, 서태지 선배님 아니에요? 모든 노래를 서태지화 시키네요. 진짜요? 예.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오, 야. 나는 서태지인데. 어, 나 쫓아 없었어. 좋습니다. 이제 한이의 바스판을. 그래도 커닝한 건 색깔을 달리했어요. 한이 바스판 오픈. 오, 착하다. 아니, 잠깐만. 자, 한번 불러볼게요, 한이. 너에게 갈구에 좀 더. 요거는 옆에 거 봤어요. 자, 있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시선이 또 솔지에게 가죠. 우선 다 썼어요.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거든요. 어? 자, 솔지의 바스판 오픈. 오, 불러볼게요. 떨리는 그 숨결로 온나 보내는 너를 갈구해 좀 더. 어? 어? 우와, 대박. 장난 같아. 어때요? 어때요? 괜찮나요? 오, 신났다. 야, 지금 들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반 정도 외운 거예요? 뭐예요? 틀린 거 이제 우선 쓴 거죠. 대단합니다. 자, 과연 누가 원샷을 잡힐지. 원샷 주세요. 오! 뭐야? 솔지! 우와! 야, 키가 원샷 뺏깁니다. 와! 우와! 우동생이야, 우동생! 자, 그렇다면 이제 글자 수로 오픈을. 네. 19글자, 19! 자, 19글자. 오, 맞아. 자, 위에는 9글자, 밑에는 10글자. 맞아? 오, 와, 글자 수는 완전히 맞죠? 글자 수는 맞는데 말이 조금 안 돼요. 보내는 너를 이 말이 좀 안 되긴 해. 그러니까. 그러네. 그럼 앞가서 노래. 오케이. 오케이, 곡 소개 드릴게요. 예, 곡 소개요. 치명적인 사랑에 중독돼 헤어나지 못하는 한 남자의 상황을 표현한 곡입니다. 앞가사입니다. 네, 자, 뒷가사입니다. 급빠진 숨으로 질식된 후에 전율 그리고 한숨. 불러 주세요. 떨리는 그 숨결로 온나 보내는 너를 갈구해 좀 더. 자, 과연. 어, 뭔가 어, 무서워. 이상이 아무리 봐도. 1차 시도 결과 보여 주세요. 실패. 어, 깜짝이야. 실패. 어, 깜짝이야. 오, 야, 야. 자, 타임. 미안해. 미리 얘기한다는 거라도 저기 미안합니다. 괜찮아. 자, 문 과장. 계속 가서. 뭐 가스까지 나왔어. 우리 여태까지 해본 결과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띄어쓰기가 이게 아니었던 거. 그럼 이제 단어를 유추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럼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 갑니까? 네, 네, 좋아요. 띄어쓰기, 네, 오케이. 띄어쓰기, 오케이, 띄어쓰기. 근데 가끔 띄어쓰기가 진짜 배신 때릴 때. 배신을 한 적이 있지만. 그렇죠. 이대로 그냥 띄어서 그렇죠. 띄어버리면 그냥 배신이지. 그렇죠, 그렇죠. 자, 과연 그대로 띄어쓰기가 갈라질지. 자, 열아홉 글자가 갈라집니다. 아, 에이. 어? 어? 맞다, 없잖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잖아. 맞잖아. 설지 씨, 이런 걸 배신이라고 해요. 아, 배신. 근데 이러면은 그래도 괜찮은 게 우리가 아까 헷갈렸던 게 뭐 숨결, 손길, 인가 뭐 이런 그런 것도 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지금 들었는데 어, 가사가 나 이거는 너무 꼴보기 싫어요. 자, 나래부터. 자, 꼴보기 싫어요. 어, 이거예요, 진짜. 자, 자, 불러볼게요. 놀리는 어? 그 손길. 어, 그래. 어, 놀리는. 그래. 그거 어떻게 놀렸길래? 어, 그래. 어, 꼴보기 싫네. 자, 그리고 놀리는 그 손길로 엄마 날려라. 놀리는 그 손길로 온다 손에는 너를 갈구해 좀 더. 어! 자, 결과 과연 보여 주세요. 아, 무서워. 아, 왜 이렇게 더 세졌어 저거. 어, 잘했어. 자, 분카쌤 소리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윗줄입니다. 윗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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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밑에 줄입니다. Let's get it! 봐봐. 아! 봐봐. 아! 아! 윗줄 맞았네. 보내는 게 아니야. 놀리는. 아! 자, 힌트만 보여 주세요. 자, 한 글자 봐야지, 한 글자. 10번.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한 글자. 오픈! 본? 온? 온? 야, 온도 아니야.
그럼 내 눈도 아니야 이거. 본 떴어요. 본네트? 자 본네트 나왔어요. 본네트. 본보기 어때? 본보기. 본인은 그 부분을 본인은 너를 갈구해 좀 더. 야 본인은인데? 본인은 너를 본인은인데? 본인은 진짜로? 본래는 설마 본인은? 진짜 본인은인가? 본인은 아니겠지? 설마 아마 빨리 생기는 거 그래. 자 그럼 일단 가자. 뭘로 가요? 본인은. 엑소 나와야 된다 진짜. 야 너는 너 선배 권한으로 걔네 나오라 그래. 아, 그래. 본인은. 에 엑소는 어려워. 아 그래? 진짜 어려워. 어렵대. 어렵구나. 본인은. 근데 이 말이 되긴 되잖아. 이상하잖아요 지금 다 웃잖아요. 본인은 말고 본내라는 말 있죠. 본내. 속마음. 본래는. 본래 있지. 있어 이런 말 있어요? 본래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본인은 나는 노래 못 부를 것 같아서 본래는으로 가자. 그래 본래는이 말이 그나마 본에서. 그나마 본래는 같기도 하고. 삼사시계 정답 불러 주세요. 날리는 그 손길로 나 본래는 너를 갈구해 잔다. 와우. 오 엑소. 결과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야 왜 생각을 아무도 못 했어? 본능을 왜 몰라? 어떤 본능 생각 못 했지? 진짜 본인은 내가 본인은 내가 꽂혔어. 본인은 누가 얘기한 거야? 야, 진짜 본인은 괜히 얘기해가지고. 옛날 통닭. 아니 본능 와 맛있는 말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엑소와는 인연이 맞지가 않네요. 야, 엑소의 첫 번째 노래도 탈락. 2018년에 발표한 5집 앨범 그래비트입니다. 그래비트. Gravity. 갑니다. 첫 번째 본 감독. 자 지금 약간 노숙자 씨야. 어? 머리가 올라갔어 그리고. 아니 가발이 좀 잘한 것 같은데? 머리 올라갔어. 머리 떨어졌어. 여기 누구세요? 여기 저 녹화장이에요. 잠깐 왔는데 이제 여기 예 뭐 온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픈. 와우. 불러볼게요. 너는 오소. 그럴 수 있어. 숨겨져 있던 나이. 그걸 못 본 나이. 동현 그럴 수 있습니다. 오소. 끌리지 않는 건 없어. 네, 여기서 없어? 숨겨 있던 건 노래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못 봐 난 쓴 거는 거의 다 봤습니다. 자 소수의 의견 잘 봤습니다. 소수의 의견. Believe it under no so. 처음에 끌림이란 없어요. 끌림이란 없어 하고 그다음에 아래가 숨겨져 있던 날 하고 끌림이란 없어 맞는 거 같아. 그리고 마지막 아래 한 줄은 잘 못 들었어. 자 라임 없이 바꾸면 안 돼요. 진짜. 아 형님 계속. 아, 알았어. 에 오늘 정말 다양한 모습 아니, 보여주시네. 저게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죠. 근데 아. 지금 시선을 놓고 끌림. 오 맞아. 아 끌림은 없다. 자 끌림은 없어. 라임 없이 바스바 봅니다. 바스바 오픈. 자 불러볼게요. 어떤 느낌이란 없어 숨겨져 있던 나의 그걸 믿고 나라라 나라라 따라 아 뒤에까지 딱 글자 수가 정확히 따의 비브라토 약간 따라 야 이제는 마지막에 기술까지 쓰시네요. 아 진짜 기술까지 쓰세요. 자 저부터 피오 먼저 갈게요. 피오. 자 피오 바스반 오픈! 내비란 없어 숨겨져 있던 그걸 못 봐난 필립이란 없어 필립이란? 비밀한다? 안닿기 있어 오랜만에 기술을 숨겨져 있던 나의 그걸 못 봐 있네 안닿기 있어 필립이란 없어 내비란
있어. 나래. 자, 갈게. 응. 나래 갈게요. 나래. 오픈.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오, 우와. 빌리는 옷 속 숨겨져 있던 그걸 못 봐나. 이건 내. 그걸 못 봐서. 비슷해요. 그래요? 네, 저랑 비슷하게 적은 게 있어요. 자, 과연 안현모 씨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파스만 오픈. 오, 많이 썼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림이라던 옷 속 숨겨져 있던 말 그걸 또 못 봐. 아직도 난. 와, 작곡을 했네. 아, 약간 이런 노래 아니에요? 아, 흐름을 잘 만들었어. 아, 흐름을 잘 만들었어. 정확히 흐름을 만들었어. 고마워. 고마워. Believe it under no so no so no so.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 보여! 주세요! 오! 대박! 역시는 역시다. 안현모 씨가 원샷을 역시 차지합니다. 곡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 정보. 알고 보니 진심이라고는 없었던 전 연인이지만 여전히 믿고 싶은 남자의 원망과 슬픔을 담은 곡입니다. 앞부분 가사입니다. 카이 씨예요. 카이 씨. 영어 숫자 중요해요? 네. 영어요. 영어 두 개.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아니고 라이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라이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 많으니까 숨겨져 있던 라이 그걸 못 봤나? 그래 그래. 그래 라이네. 숨겨져 있던 라이. 라이. 그 맞네. 근데 터난 또 뭐지? 자,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해리의 바스판 오픈! 예를 들어서 영어 두 개면 영어 두 개면 진짜 빌리는 거 맞나 봐. 나이 이렇게 들어가면 두 개가 되니까 가사도 맞아. 비비를 써가지고 비빌 아니 나도 빌린 말 이렇게 썼거든. 나도 그래 필립이라고 했잖아. 맞네 맞네. 이러고 지금 한 번 바로 쓰면 맞출 거 바로 써요? 대박 가자. 찬스. 야 원샷은 없습니까? 나는 건 없어. 오케이. 좋습니다.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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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쨔! 자, 해리 바스판 다시 한번 오픈합니다. 오픈! 자, 요겁니다. 와우, 확실합니다. 변동 없습니까? 확실합니다. 아, 15글자예요. 15글자예요. 왜? 어? 15글자였네요. 빌립을 안 건지죠. 오. 오. 오, 잘했어. 이런 거 잘했다. 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 안건. 5글자, 클럽 보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걸 못 봐, 아직도 난. 난 잘못했었던 something. 오묘하구만. 자, 결과! 자, 우리 노 숫자 봐볼 수 있나요? 네, 빨리 주세요. 보여! 주세요! 근데 확실히 더... 노 숫자... 맞았나? 동엽이 형이다! 혓바닥 낼름하지 마! 실패! 실패! 아, 실패. 뭘 한 건 했는데 없었을까? 한 적으로 할까요?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은 한 건. 한 번? 한 건. 한 건? 빌리브 한 건 없다고? 빌리브 한 번. 한 건. 한 건. 빌리브 한 번? 빌리브 한 건. 빌리브 한 번. 한 번이 없어. 절대 안 들어줘. 무조건 그냥 한 번? 됐다. 이제는 뽑아야 돼요. 이제는 뽑아야 됩니다. 자, 2차 시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머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원치 않는 답인데, 저는. 진짜 어렵다, 이거. 아, 난 빌리브를 쓰기가 싫은데. 두 개를 섞어서 그냥 끌리브라고 쓰세요, 끌리브. 어차피 틀렸어요.
한적으로 아. 그러면 할게요. 한적. 그리고 한적. 네. 어. 렛츠고, 렛츠고. 불러. 주세요. 빌리브 한적 없어 숨겨져 있던 like 그걸 못 봐 아직도 나. 어? 아, 진짜. 초성 두 개 볼게요. 초성 두 개. 몇 번 몇 번 보십니까? 잠깐만요. 그냥 한 글자로 갈까? 개인적으로 저 한 글자. 5번 한 글자. 5번 한 글자. 나 5번 한 한정, 글자. 한정, 난, 건 우리가 계속 건 막 이러니까. 그래. 한 글자로 가자. 우리 한 글자로 갔을 때가 한 또. 글자. 아, 네. 시원하게 한 글자. 답답한데 속 시원하게 5번, 한 글자. 5번. 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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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번 한 글자. 뭐야, 도대체. 보여. 건이면 어떻게? 주세요. 넌 아니었지, 너. 단입니다. 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5번이요? 5번. 빌리브 한 단? 아, 고교. 빌리브 한 단이라고? 한? 대판이야? 대판이야. 빌리브 한 단? 왜? 왜? 그럼 옷 속이 맞네. 옷 속이 맞아. 옷 속이 맞아요. 네. 옷 속인가 봐. 옷 속이 맞아요. 왜 얘기 많이 했는데. 해리쇼를 관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디다노 해리쇼. 디다노 속. 해리만큼은 이펙트 있는 거 들은 사람 없죠? 해리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픈! 아, 믿음이 갈게요. 자! 아, 빨리 가. 아, 진짜. 여기야. 디다노 속. 빌리브란 단어 속. 아, 아 그래. 아, 어, 속.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확실해요 이거 와 야 맞다 이거 맞다 진짜 야 박수 한번 쳐 아 야 아, 아, 빌리브가 스펠링이 B-E-L-I-E-V 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져 있던 라이브가 있잖아. L-I-E가 숨겨져 있잖아. 라이브가 숨겨져 있잖아. 맞네. 몰랐어. 맞네. 몰랐어. 그것까진 몰랐어. 와. 빌리브란 남았어. 저 지금 너 진짜 제일 크게 놀랐어. 야. 와, 펀스라인 보고 그 분이랑 같이 하니까 좋아. 다시 한 번씩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펠 안 해. 스펠 안 해. 진짜 심하다. 심하다. 가사가. 와, 이걸 모르고 빌리브 비단옷 속이라고 했으니 나도 비단옷 속 비단옷 속이잖아 이런 비단옷 속이네 이러고 썼는데 아유 비단 그치 라이가 숨겨져 있다 저기 라이가 숨겨져 있다 이거. 저 안에 그래서 있는 거다 네네 그렇죠 나 이거 본 적이 있어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아 진짜 기억이 났어요 지금 정말로 당연히 본 적 있겠지 어, 가보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혀 주세요. 빌리브란 단어 속 숨겨져 있던 like 그걸 못 봐 아직도 난 오! 자 마지막 3차는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맞아요. 화면으로 들어보세요 네. 이게 정확히 들리나 단어 속 갑니다 빌리브란 단어 속 숨겨져 있던 like 그걸